장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애국당, 지금은 이제 당명이 우리 공화당으로 바뀌었죠. 공화당이 지난달 5월 10일 광화문에 설치했던 임시 당사라고 할수 있는 천막을 서울시가 6월 25일 행정 대집행 절차로 강제 철거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철거 과정과 그리고 또그 이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집행이 적법했냐, 위법했냐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너무 지나치게 그때 대집행 철거에 동원됐던 이른바 용역들이 너무 지나치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법, 행정대집행법 그리고 또 연관된 판례를 기초로 해서 과연 대집행과 관련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또그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 이제 대집행의 하나인데 주체가 이제 행정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국민이 되겠죠. 국민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러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하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직접 그러한 자기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행정 대집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행정 대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절차적으로 또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그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일단 실체적 요건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공법상 어떠한 그런 의무, 불이행 상태가 발생이 돼야 되고요. 그러한 그 의무는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공화당 철거, 천막 철거와 같이 이런 천막 철거는 또 타인이 대신 행할 수 있는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또세 번째 요건으로서는 이제 보충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단으로서 그러한 이행을 할수 없는 경우에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익성이 또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의무 불이행 상태가 그런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요건이 충족되어야 이제 절차를 거쳐서 행정대집행에 나갈 수 있는 것인데요. 절차적으로는 크게 일단 개고를 하고요.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하라라고 하는 이제 개고를 하게 되고 그 개고 이후에도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제 대집행 영장을 교부함으로써 이제 사전에 실시할 것을 의무자에게 통지를 하고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제 대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집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는 그 의무자에 대해서 대집행에 든 비용을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 대집행도 성격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 상대방인 국민에 대해서는 불리익한 처분이고 또 침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건이라든가 또 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엄격한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러한 요건 절차를 흠결했을 때에는 이제 위법한 행정 대집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공화당 천막 철거 대집행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천막 철거는
대집행에 의해서 가능할지 모르더라도 그 천막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로 끄집어내는 것은 이것은 그 대집행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른바 이런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대집행과 관련된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단 이런 자기적 대체 의무의 어떤 불이행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집행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명도 소송이라든가 이런 민사 소송으로는 할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 명확하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철거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이제 그 대집행 절차, 행정 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행정 대집행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대집행의 그 권한 내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그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권한도 포함됐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퇴거를 위한 조치의 어떤 그 범위와 관련해서 어떠한 그 지나친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경우 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퇴거 조치의 어떤 권한도 있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력에게 그러한 그 점유자들에 대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그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그들에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뭐 퇴거 소송 또는 명도 소송을 구할 수 있는 사안은 그러니까 적법한 건물에서 그 점유한 사람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의 이전을 구하는 경우에 대집행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 할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안하고는 조금 다르죠. 일단은 그 공화당이 설치한 천막은 불법 설치물이기 때문에 그 사안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공화당 그 광화문 천막 철거 대집행 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과연 절차적으로 타당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과연 영장 그러니까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 실시에 앞서서는 반드시 개고 절차와 그다음에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개고 절차라든가 대집행 영장 교부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실시한다면 그 대집행은 위법한 대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지 않겠죠. 이와 관련해서 JTBC 그 뉴스에서 뭐 팩트 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코너 이름으로 우리 공화당 측에서 제기하는 그러한 서울시의 6월 25일 대집행 건막 그 천막 철거 대집행의 그 불법성 위법성 제기에 대해서 그것이 뭐 위법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 JTBC 그 뉴스 팩트 체크에서요. 뭐 5월 10일 날그 공화당이 천막을 설치하면서 점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이에 따라서 5월 11일 1차 개고하고, 5월 16일 2차 개고하고, 그 다음에 6월 7일 3차 개고를 하고, 그 다음에 6월 25일, 뭐, 대집행을 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집행영장이라고 또 표기를 하면서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도 준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대집행은 적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실적인 관계에서
그 JTBC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화당 측에 확인한 바로는 개고장을 수령한 것은 그것은 맞는데요. 그러나 그 대집행 영장을 공화당 측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집행 영장을 받지는 않았고 그 당일 6월 25일 천막을 철거 할 때, 아마 현장 책임자 같은데, 그 사람이 그 대집행 영장을 읽었다는 거거든요. 그 영장을 교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 대집행은 개고, 그 다음에 그 대집행 영장, 이건 반드시 문서로서 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그 의무자에게 반드시 전달되도록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 대집행 영장으로서 영장을 통해서 그 대집행의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책임자 그리고 그 비용 추산액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행정 대집행법은 명시적으로 뭐 대집행 실시 며칠 전에 대집행 영장을 교부해야 된다라고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그 규정의 취지라든가를 봤을 때 반드시 대집행 실시에 앞서서 그러니까 의무자에게 충분히 자진 철거할 수 있는 어떤 기한 그 범위 내에서 그 전에 대집행 영장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송달이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직접 사람 인편을 통해서 교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한 교부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 등기 우편에 의한 우표 송달이나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 송달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서, 그러니까 수령증, 영수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다른 행정 대집행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대집행 시일보다 좀 앞선 날짜에 이러한 대집행 영장을 교부하거나 송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행정 대집행법은 뭐 비상시나 뭐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 영장 교부 절차 없이 할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 공화당 천막 철거인 경우에 과연 그러한 비상시라든가 위험이 절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그렇다면 대집행 영장을 반드시 6월 25일 이전에 공화당 측에 교부 내지는 송달했어야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그 대집행이 적법한 대집행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날 당일 그 대집행 영장을 그냥 낭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서울시의 이번 공화당 광화문 천막 철거는 위법한 공무집행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위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 용역들이 공화당 당원들로 보이는 민간인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히 뭐 단순히 그냥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다음에 뭐 물병을 던지거나 그런 행위들은 당연히 그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볼수 있고요. 형사적으로는 폭행 또는 상해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것이 집단적으로 단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 에 의한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집행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저항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저항한 거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그러한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